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정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CM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298060입니다. SCM 생명과학, 좀 오랜만에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SCM 생명과학이 세계 최대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아토피 피부염 등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1월 달에 있죠. 네, 1월 달 이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JP모건 쪽이. 뭐 제가 아까 봤던 걸로는 메인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뭐 제넥신, 이런 기업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좀 추가된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좀 약간 좀 주가가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뭐 상한가가는 네. 근데 좀 약간 주가는 지금 쉬어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제 뭐였더라, 어떤 분께서 이제 서울 옥션을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서울 옥션을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서울 옥션 대략적으로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아좀 지난번에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 21선 정도 회복을 해줘야겠죠. 21선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다음 내일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SCM 생명과학. 네. SCM 생명과학 그좀 약간 뭐였더라? 조금 뭐 흐름 자체도 그렇고, 제가 분석하는데도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을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서울 옵션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차트 관점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맞는 부분도 있고 항상 뭐 맞을 순 없죠. 맞을 순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독자 개발 플랫폼, 줄기세포 분리 기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이 된 바이오 회사이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좀 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한 시간은 한 5분 정도부터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2014년도 7월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독자 개발한 이제 층 분리 배양법을 통해서 20현대 숙주 질환이나 아니면 급성 췌장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관련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부각을 받았던 거는 이제 제넥신이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합작법인 코이뮨을 설립해서 미국의 아르고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GMP 제조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나스닥이나 코스닥 쪽에 상장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먼 얘기지만 추후에 이제 지분 가치도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코이뮨이 12월 초에 있었던 세계 최대 미국 혈액학회에 참여를 해서 그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급성 그 백혈병 임상 1, 2상에서 이제 중간 결과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부작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투여한 9명 중 7명이 28일째 완전 관회 소식을 들려왔었죠.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그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듯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아토피 피부염, 네, 아토피 피부염 있을 때 임상 시험에서 또 환자 68%의 증상 개선에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 소식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때 상승했던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반등을 잘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월 11일까지니까 아마 좀 시간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차트 관점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지켜줘야 될 라인도 있고, 명확하죠. 예, 그러니까 돌파된 저항 라인이 있고, 지지받는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이탈만 안 나오면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탈만 안 나온다는 관점인데, 뭐 예시를 들게 되면은 어떤 관점이,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예를 들자면은 이때를 보지 마시고 이때로 돌아갑시다. 이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항받았던 구간들이 있었죠. 예, 뭐 박스권 상단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데를 돌파하고 나서 돌파를 했죠. 그런데 이후에 이탈이 다시 나왔어요. 이탈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휩소도 많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분봉 정도, 60분봉 정도를 체크를 했을 때뭐 일단 여기서 이제 고점을 높이진 못했죠. 예.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지지해주는 라인도 좀 명확한 편이에요. 지지해주는 라인도 명확하기 때문에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이런 구간이 수렴이 지켜준 선 안에서는 상단까지 열어두는 거고, 이런 데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봐야겠죠. 예, 추가적으로 이전에 매물대가 있는 곳까지 조정을 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세번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면 또 이런 데는 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지켜주면 올라가고 지켜주지 못하면은 이후에 이전의 매물대들을 활용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단순해요. 제가 세우는 전략은 이런 데서 지금 매수를 받았다라고 합시다. 현재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저가를 걸고, 이전의 저가가 보다 살짝 아래에 손절을 걸고, 여기까지 이제 도저 여기까지 한번 목표가를 세워볼 수는 있겠죠. 여기가 목표가가 되고, 이런 데는 손절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손절가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매물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봉상에서는 뭐 주봉도 상당히 나쁘진 않죠. 아직까지는 네,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봉상에서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라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상한가 갔던 양봉의 중심값 정도는, 그 이후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중심값 정도까지는 열어두면서 중심값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관찰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수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매수세가 절대 약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이런 방향성, 예. 이런 데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돌파가 나오거나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반등, 약간 이런 흐름을 많이 관찰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선 좀 껄끄럽다, 매수받기 껄끄럽다라고 하면은 돌파되고 나서도 뭐 늦지는 않는다. 예, 방향성 자체는 이런 구간이랑 비슷한 거죠. 예,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통 이제 수렴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수렴이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가격대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돌파가 돼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구간에서 사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죠. 네, 그 다음에 이전에 고가적인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더 상승.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 흐름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때 흐름이랑 비슷하다. 네. 다만 여러 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는지 보고, 만약에 방송이 끝난 뒤에, 지금 2시 18분이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지켜주면은 내가 만약에 조금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홀딩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조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구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2월 10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5,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65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